뭐가 봅시다. Nature is all around us. 자연은 우리 주위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It impresses us with its beauty and supplies us with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자, 그것은 impresses 합니다. 뭐 한다? 감동을 준다. 우리에게 그것의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impresses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supplie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해 줍니다. 우리에게 뭐를? 모든 것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everything하고 we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친구가 생략되어 있을 겁니다. It also provides, 그것은 또한 제공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inspiration, 영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할 영감이냐면, 만들 영감입니다. 어떤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The act of creating things based on nature. 문장의 주어는 act야. 행위, 행동이라는 뜻이지. 만드는 행동입니다. 어떤 것을 뭐에 근거하여? 자연을 근거로 하여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행동은 is called, 불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라고 불린다? biomimicry, 자, 자연 모방이라고 불립니다. 이 용어라는 것은 be derived from 이란 표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뭐로부터 파생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의 단어, bias라는 단어, 삶을 의미하는 bias란 단어, 그리고 mimesis, 뭘 의미하는? imitation, 모방을 의미하는 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rchitects, 건축가들입니다. 사용하는 건축가들이죠. biomimicry를, 그쵸? 자연 모방 기술을 활용하는, 사용하는 건축가들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Look at nature. 봅니다. 자연을 뭐로써 본다? 놀랍게도 아주 성공적인 엔지니어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성공적인 기술자로 본단 말이야. 어떤 기술자? 이미 has come up with. 생각해낸 기술자로 봅니다. 답을. 뭐에 대한 답이야? 문제의 몇몇의 문제들이겠지.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생각해 놓은 엔지니어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들은 주의 깊게 연구합니다. 뭐를?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다른 자연의 측면들을 뭐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들이 작동하는지를. 얘들아, 여기서 they라는 표현은 앞에 나와 있던 plants, animals, 그리고 nature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들은 have been able to find,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혁신적인 해결책을 뭐에 대한? to engineering에 대한. 맞아? engineering이라는 자체가 명사 형태죠. 그러니까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o는. 그리고 architectural challenges, 몇몇 건축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이 첫 번째 문장에 있죠.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 문장은 여러분 서술형 문장으로 한 번씩 써보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후가 상용됐고요. 거기에 대한 복수동사 use, 역시 본동사 look at nature, 그 다음에 engineer,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 단수 has come up with, 보이지? problems란 말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꽤나 긴 문장이야, 그치? 이 문장 한 번씩 꼭 써보셔야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쵸? The curving beauty of nature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그 가우디, 안토니 가우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그라다 파밀리아 스페인에 있는 거죠. 이거 얼마 전에 벌금 냈다죠? 아직도 이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그 불법 건축물이어가지고. 되게 웃기지? 아니, 스페인, 야, 바르셀로나에 있지? 바르셀로나의, 주 수입원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바르셀로나 홈구장을 갈 거야.
축구 경기장을 갈 거야. 근데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지만 다그 홍구장은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같은 경우가. 근데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엄청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게 법이 계속 바뀌면서 이게 불법 건축물로 낙인이 찍혀버렸대. 스페인 정부에 의해서.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 정부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주수입원에 벌금을 부과했어. 그래서 실제로 벌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 내고 계속 찍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독특한 친구. 어리석은 친구들 아닌가? 그치? 나는 어리석다고 보거든, 그거를. 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거야. 남대문. 남대문이 우리나라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정됐다고 생각해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스페인이란 나라는 되게 웃긴 나라야. 옛날에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스페인이란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스페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스페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스페인 사람들한테 야, 너 어디에서 where are you come from?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I'm from Barcelona라고 얘기하지 I'm from Spain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약간 독립자치 정부들이야. 이렇게 정부들이야, 이게. 따로따로 만들어져가지고 중앙정부가 하나 있어. 어디에? 마드리드에 하나 있어. 그게 카탈로니아라고 하지. 그래서 걔네들도 마찬가지야. 카탈로니아 사람들도 우리는 정부긴 하지만, 너 어디 나라 사람이야? 라고 하면 카탈루냐인이라고 얘기하지. 스페니쉬라고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페인 전체 국가에 뭐라 해야 될까? 벌수 있는 금액, 그냥 GDP라고 할까요?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바르셀로나가.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지. 난 바르셀로나 사람인데 스페인 정부의 GDP에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나라 사람 약간 짬뽕들입니다. 배고프죠? 짬뽕 먹고 싶네요. 자,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거대한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요. 디자인, 대 PP 된 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설계된. 누구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에 의해서 설계된 그 교회는 One of the most prominent building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prominent, 유명한 이란 뜻이겠지. 저명한 건물들 중 하나입니다. 건물들이 아니더라. Construction of this remarkable building. 자, 이 멋진, 이 놀라운 건물의 건축은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 그리고 가우디는 took over responsibility. took take over이라는 표현이 어떤 무언가를 떠맡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그것의 디자인에. 1883년에요.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그 건물은 is still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에 있다. 됐어? 몇몇 사람들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Some people, others. 맞아요? 학교에서 물어보는 건 some people 안 물어봅니다. others 자리에다가 the others 해가지고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 사실. 몇몇 사람들은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싫어해요 라고 얘기하지. 몇몇 사람들은 좋아하고 나머지 전부는 싫어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그치?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is fascinated by, 매혹됩니다. 그것의 독특한 디자인에. 가우디는 믿었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모든 건축이라는 것은 should look to nature for inspiration 이라고 나와 있어. 뭐 해야 된다고? look to nature. 자연을 쳐다봐야 한다고. 뭘 위해서? 영감을 위해서. 자연으로 눈을 돌리다라는 표현. look to nature 이런 표현 씁니다. He prefer A to B입니다. A를 선호하다, B보다라는 뜻이죠. 자, 그는 선호합니다. 곡선을 선호합니다. 선호했습니다. 그치? 자연적인 물체에서 발견되는 곡선을 선호했습니다. 뭐보다?
직선보다 어디에서 인공적인 once라는 표현은 object라는 표현 되겠죠? 인공적인 물체에서 발견되는 직선보다 맞죠? 이 선언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모든 그의 빌딩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포함하여 Many parts of the church. 자, 그 교회의 많은 부분들은 incorporate images. 뭐한다? 이미지와 형태를 자연으로부터 incorporate 했다. 그냥 뭐 합쳐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됐어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그 교회의 spires. spire 하면 무슨 말이니? 첨탑은 are topped with. 토핑하면 위에 뭐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치? 올라가져 있습니다. 뭘로? spheres that resemble fruits. 과일을 닮아 있는 sphere. 구들로 올라가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here are also tall turtles. 뭐가 있다? 또한, 우리 또아가 있지. 뭐? 거북이가 있단 말이지. 뭐든 carved. 된 어디에 the stone bases of columns 어디에 기둥의 초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spiral stairs 어디에 계단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어떤 계단이야? 닮아 있는 계단이죠. 뭐와 바다 껍데기, 그치? 바다 생물들의 껍데기를 닮은 나선형 계단도 있습니다. 얘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아까 있는 그 preferred라는 말 있지? 선호하다라는 표현. 요 문장 한번 서술형 문제로 좀 준비 좀 해주세요. prefer A to B 쓴다는 거. B보다 A를 선호하다. 해석도 마찬가지지만 뭐뭐보다라고 했을 때 than 말고 to를 쓸 수도 있었다. prefer이라는 동사 형태는요. 자, 본문 3입니다. 아마도 가장 인상 깊은 특징입니다. 뭐에?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아마 천장이다 라고 나와 있지. 가우디는 설계했습니다. columns 기둥을요. 어디 안에 있는 이 교회 내에 있는 컬럼을 뭐하고 뭐처럼 보이게 뭐와 닮게 나무와 나뭇가지를 닮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은 어떤 방문객들이야? 올려다보는 방문객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서 있는 것처럼. 맞아? 뭐 어디에서 서 있는 것처럼? 거대한 숲에 서 있는 것처럼. 맞아? 뭐 내가 왜 가로를 치냐? 이 문장도 소설형 문제로 한 번씩 써보셔야 됩니다. Visitors who look up can feel as if they were standing in great forest. 이 문장 한번 써보세요. The light 하고 나와 있네요. 빛입니다, 빛. That comes through the small holes all of the ceiling. 자, 천장에 작은 구멍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빛은요. Even resembles, 심지어 닮아 있습니다. Light beaming, 맞아요? 자, 빛과 닮아 있습니다. 근데 beaming through leaves in a forest, 숲의 나뭇잎들을 통과하여 쏘는 빛들과 닮아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 더 할게요, 얘들아. resemble 이라는 표현은 뭐뭐와 닮아 있다란 뜻이야. 아까도 나와 있었죠? resemble 이라는 동사, 뒤에 전치사, with 쓰지 마세요. 뭐뭐와 닮다라는 표현 해가지고 with 쓰면 안 됩니다. These tree-like columns, 이 나무 같은 기둥은 are not just for 뭘, 뭐뿐만 아니다. 장식을 위한 것뿐만은 아니다. 그러나, 맞아? 나무에 의해서 inspired 되어서, 맞아? 고무되어서, 가우디는 주었습니다. 그 뭐에게? columns, 뭐에게? 기둥에게 하나의 토대를, 어떤 토대야? split off into branches near the top. 꼭대기에서, 꼭대기 가까이에서 나뭇가지로 갈라지는, split off, 나뉘어지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것은 허용합니다. 그들이 지지하도록 뭐를 지붕을 더 잘. 맞아요?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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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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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은 거야. 닭발 먹고 싶죠? 뭐할수 있도록 지붕을 더잘 지지할 수 있도록 뭐함으로써 by distributing its weight evenly 그것의 무게를 evenly하게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균등하게란 뜻입니다. 심지어 하지마이 균등하게 배포함으로써 나뉘어지게 함으로써 맞아요? 가우디가 이해했기 때문에 뭘 이해했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 The superiority of natural forms. 뭐에? 자연 이 지닌 형태의 우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는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아름답고 그리고 기능적이기도 한 건물들이죠. 됐습니까? 가고 싶습니다. 여기 사그라다 파밀리아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진짜로. 선생님 축구 좋아하기 때문에 그 뉴캄프라고 얘기하지. 그 아까 얘기했던 바르셀로나의 그 홈구장이거든. 바르셀로나 축구팀의 홈구장인데 거기 꼭 가보고 싶은데 잘안 되네. 휴가 가고 싶다. 시험 끝나고 가야지. 너희는 이번에 휴가 어디 가니? 수원 안 가니? 여름 휴가 생각 없니? 하긴 없어. 난갈 거야. 사그라다 파밀리아. 아니야. 쌤이 얼마나 이번에 화났냐면 와이프가 우리 8월 2, 3, 4, 5, 아, 3, 4, 5, 6, 7 이렇게 쉬거든. 학원이 주말 포함해서. 8월 3, 4, 5, 6, 7. 오래요. 보여드려요? 3, 4가 아마 토일일 거야. 그때 쉴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갈지 정해 노래 나한테. 그래서 막 생각을 막 하면서 다낭을 막 열심히 막 비행기까지 비행기. 선생님 원래 그런 거 계획 같은 거 세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 표 만들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막 어플 있고 막 그런 나 그런 거 싫어해. 내가 직접 손으로 쓰던지 아니면 이걸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막 해가지고 막 즐겁게 다낭 호텔도 5성급으로 딱 해가지고 한 350 정도로 맞췄어. 세 명이서 뭐 5일 동안 가니까 좀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딱 와이프한테. 와이프는 이제 최종 결제권자가 와이프님이시잖아, 그렇지? 그래서 딱 이렇게 드렸지. 저기 결제 좀 웃으면서 그랬지? 와이프가 가만히 딱 보더니 이 돈이면 제주도 가면 황제처럼 놀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거절당했어. 제주도 가기로 했어. 그래서 신라호텔에 가서 한번 자보재. 지는 잡아놓고 난안 잡았는데. 근데 신라호텔은 충격적인 거. 가만히 생각해봐. 니네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얘들아 극극 성숙이야. 이제 숙박 하면 대부분 이제 숙박하면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 자면 한 호텔급들도 한십 몇만 원이면 자. 좋은 호텔들도 신라 호텔 얼마일 것 같아? 그냥 겁나 비싸지. 얼마일 것 같아? 하룻밤 자는 거야. 15시에 체크인해서 그 다음날 아침 11시에 체크아웃 해야 돼. 얼마일 것 같아? 75만 원이더라. 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기는 해. 제주 신라 호텔 자체가. 근데 솔직히 75만 원 너무 오버 아니냐? 그치? 75만 원이면 다낭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치? 비행기 값도 더 넘어.
그랬어. 자, a lesson from insects. 곤충으로부터 교훈입니다. 예, 전 제주도 싫어요. 진짜 싫습니다. East Gate Center 하고 나와 있죠. 이것은 office building입니다. 그치? 사무실 건물이자 쇼핑 컴플렉스입니다. 쇼핑 단지입니다. 어디에 있는? 짐바브웨의 하라레에 있는. 1996년에 지어져서 PP 형태죠. 분사 구문입니다. It might not be as. 맞아요. 그것은 시각적으로 impressive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뭐만큼? Sagrada Familia만큼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is an excellent example of biomimicry. 아, 이것은 뭐에? 자연 모방 기술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이다라고 나와 있지. Due to the hot climate of Harare. 하라레의 더운 기후 때문에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라는 것은 매우 비쌉니다. 보하기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유지하기에 매우 비쌉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건물의 건축가인 믹 피어스라는 사람이 있나 보죠. 믹 피어스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알지, 그치? 처음 들어봤어? 이 사람 뭐 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믹 피어스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 모른다고? 이 사람은 짐바브웨 하레레 이스트 게이트 센터라는 공간을 지은 사람이야. 아, 이런 개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자, 하여튼 이 문제 속상하다. 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건물의 건축가인 믹 피어스라는 사람은 turned to termite mound. Turn to라는 표현 무슨 말이야? 눈을 돌리다라는 뜻이야. 어디에? 흰 개미 집에. 흰 개미 집이요. 뭘 위해서? 대안을 위해서, 그치? 흰 개미 집이래요. 흰 개미 집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흰 개미 집은 커다란 건축물입니다. 지어진. 특별한 힘김에 의해서 지어진. 맞아요. 과학자들은 믿어요. 접속사라는 것을. 그 집은 stay cool. 이 형식 형용사. 시원하게 유지된다고요. 뭐 때문에? 지속적인 공기의 흐름 때문에요. 뒤투 전치사입니다. 뒤에 명사 형태 나와야 돼요. 각각의 집은, 각각이라는 표현 나와 있으니까 주어는 단수 취급하겠죠? 각각의 집은 가지고 있습니다. 망을 가지고 있어요. 구멍의 망인데요. 뭐라고 일컬어지는? Refer to as chimney. 뭐라고? 굴뚝이라고 일컬어지는 구멍의 망을 가지고 있나 봐. 그치? 여러 가지 연결망들을 가지고 있나 보죠.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중앙 굴뚝이 있어. 그리고 더 작은 바깥쪽 침리를 가지고 있네요. 어디에 가까운? 땅과 가까운. 맞아요. The heat, 열인데요. 발생되는 열입니다. 이 뭐에? 그 흰개미의 일상적인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은 올라갑니다. 중앙 굴뚝을 통해서 위로. 그렇죠? 결국 escaping, 뭐 하는 거야? 날아가는 거지, 그치? 탈출하는 거야. 뭘 통해서? 그 집에 꼭대기를 통해서 나가버린다고. In the meantime 이라는 표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는 사이에 더 시원한 차가운 공기는 is pulled in. 들어오게 됩니다. 뭘 통해서? 더 작은 굴뚝들을 통해서. 뭐 하면서? capping 하면서. 이 흰개미들의 집을. 됐어? 어디 상태로? comfortable temperature로. 맞아요? 편안한 온도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언제 동안에? 뜨거운 날 동안에.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cooler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여러분 소수령 문장으로 한번 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also, 또한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또한. 토양입니다. 근데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토양은 흡수합니다, 열을. 뜨거운 낮 동안에. 그치? 그러므로
그집 안에 있는 온도는 does not increase, 올라가지 않습니다, 많이. 그리고 stays, 머무릅니다. 상대적으로 쿨한 상태로. 맞아요? 이형식, cool, 형용사. relative 하면 안 돼. relatively라는 부사가 나와야 돼. 이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at night, 밤에, 바깥쪽의 온도가 떨어질 때, 그 열은 마침내 방출됩니다. 이 과정은 뭐했다? 고무시켰다. 피어스가 디자인하도록 혁신적인 뭐 클라이밋 컨트롤 시스템을, 그치? 기후 조절 시스템을. 이스트게이트 센트럴은 건축되었습니다. 뭐 없이 컨벤셔널, 전통적인 냉각 시스템이 없는 상태로. 맞아? 대신에 필시는 사용했습니다. 건물 자재들을 사용했나봐. They can store. 저장할 수 있는 자재죠. 많은 양의 열을요. The floors, 바닥과 건물의 벽은 흡수합니다. 열을. 낮 동안에. 뭐처럼? 그 termite mound에, 그 흰개미 집의 토양처럼. 그 열은 방출됩니다. 밤에요. 그리고 벽은 시원해집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 사실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being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어. being ready to store. 저장할 준비가 되는 거지, 열을. 다시. 다음 아침에. 아침까지. 자, the structure of building. 그 건물의 구조는 also 도와줍니다. 뭐 하도록? keep the building cool. 유지시킬 수 있도록. 뭐를? 건물을 cool. 시원한 상태로. 맞아요? keep 목적어 형용사 형태죠. There are openings, 뭐? near the base of the building. 그 건물의 구조, 건물의 바닥 근처에 열린 공간이 있나 봐. 그리고 outside air, 바깥쪽에 공기는 들어온답니다. 그 건물 안으로. 뭘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openings를 통해서. 그 공기는 이동됩니다. 뭘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맞아요? by a system of automatic fans. 뭐? 자동 펜 장치에 의해서 건물을 통과하여 이동한다. 이동된다. 결국 공기는 along with heat, 뭐와 함께? 열과 함께 만들어진. 낮 동안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과 함께 공기는 rises,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빌딩의 내부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방출됩니다. 지붕 위에 있는 굴뚝을 통해서. 그쵸? 그쵸? 그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잘될것 같은데요. 그쵸? 자, 다음. 결과적으로 그 건물은 has, 뭐라, 어디다 동그라미 쳤니, 내가. not only, 가지고 있습니다. 뭘 뿐만 아니라, cool temperature, 시원한 온도뿐만 아니라, 신선한 공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하게도 이스트게이트 센터는 사용합니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다시 뭐라고? 훨씬 더 적은. far이라는 표현은 less라는 비교급을 꾸며주고 있는 말이었죠. 뭐보다? 다른 건물들보다. 그리고 그것은 맞아요? 여기서 위치가 나타낸다라는 표현은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의 전체 내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죠.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뭐한다? 아껴줍니다, 돈을. 그리고 도와줍니다, 보호하도록 환경을. 뭐로부터? 오염으로부터. 어이, 계속 나오네. without 가정법입니다. 뒤에 봐야 돼요. None of these 주어 나와 있고 would have PP 형태 나와 있어. 그럼 뭐뭐가 없었다면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지. 영감이 없었다면 이 피어스가 뭐로부터? 작은 흰개미로부터 받은 영감이 없었더라면. 맞아? 과거 형태야. 이 어떠한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고 않았을 것이다. 맞아?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였습니다. 염려 서술 준비하세요.
Using biomimicry in architecture, 건축에서 이 자연 모방을 사용하는 것은 is just one way, 단지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훈을, 자연의 교훈을, 맞아요? 뭐 하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우리가 하고 있는, 맞아요? 됐습니까? Biomimicry라는 것은 또한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e used to 동사원형 보이지?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란 뜻이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robotic, agriculture 그리고 많은 다른 분야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imitating the ideas of nature. 자, 문장에서 주어는 imitating. 자연으로부터 생각을 뭐 모방하는 것은 Not only, but, 도와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은 또한 만듭니다. 우리가 느끼도록 더 가깝게, 어디에? 자연에. 결과적으로, 인간들은 더욱더 멈출 가능성이 있겠지, 파괴하는 것을. To 하지 마십시다. To destroy 들어가면 안 돼요. 환경을.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to stop하고 to start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Start becoming part of it instead. 대신에 그것의 부분이 되는 것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뭐에 대한 내용이야? Imitating the ideas of nature. 이 녀석이 문장에서 빈칸으로 출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